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 지역 유치원에서는 내년도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이 있었습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1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대구 지역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서 입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이 있는 날입니다. 저도 만 3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세 곳에 원서를 냈는데요. 모두 같은 시각에 추첨이 진행돼서 다른 두 곳에는 남편과 아이 외할머니가 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추첨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만 3살 여아 경쟁률은 5.5대 1, 남아 경쟁률은 6.1대 1입니다. 만 4살 여아 경쟁률은 8.5대 1에 달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학부모들이 공을 뽑는 순간순간마다 환호 또는 탄식이 터져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른 저희 분이 추첨하러 간 거긴 떨어졌거든요. 지금 여기만 된 거라서 기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군데 다 떨어졌어요. 대학교 간 거 더 힘든 것 같아요. 드디어 제 차례인데요. 행운을 빌면서 공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할머니가 가 있는 다른 두 곳의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여보세요? 거기 어떻게 됐어? 늦게 오신 부모님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 떨어졌어요? 박규리. 여보세요? 네, 전데요. 거기 추첨 부모님. 어떻게 됐어요? 1534 네, 붙었어요? 부모님 네,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다행히 세곳중한 곳에서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구 지역 유치원 입학 경쟁률은 0.97대 1로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미달입니다. 하지만 일부 인기 유치원으로 학부모들이 몰리는 데다가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유치원 수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정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을 했는데요.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쏠리면서 일부 유치원의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예쁜 거 딱 하나 잡아.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지역 문화재단들이 열악한 재정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만든 대구문화재단에 대구시가 지원하는 한 해 예산은 4억 원에 불과합니다. 출범 당시 적립금 217억 원의 이자 수입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금리가 떨어져 인건비조차 주기 힘든 실정입니다. 대구시로부터 운영 전반에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 데 비해 예산은 비영리 법인과 똑같이 들쭉날쭉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가진 권한이 거의 없어요. 문화재단이 가진 권한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우리가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니까, 창출하지 못하니까 권한이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나머지 12개 광역문화재단 역시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면서 권한은 없고 책임은 무겁게 지워져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 문화재단 대표들이 지난달 27일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요구하는 회의를 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마트 기기 사용에 문화 관련 목적세를 신설한 프랑스의 사례를 차용해 복권이나 카지노, 스포츠 토토 등에도 목적세를 부과해 지방 문화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화재단을 특수법인으로 지위를 높여 자치와 독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보조금 방식이 아니고 예. 한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이제 지원되는 집중 지원 방식의 재원 확보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단 대표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흔히 황금박쥐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멸종위기 1급 붉은박쥐가 소백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소백산 국립공원. 눈꽃나무 숲속 한 동굴에서 어린 박쥐가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몸에 난 노란색 털과 귓바퀴에 검은 띠가 둘러진 모습.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붉은 박쥐입니다. 10월 초 겨울잠에 들어가 이듬해 5월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붉은 박쥐가 소백산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 서식이 확인된 멸종위기 2급인 토끼박쥐와 작은 광코박쥐에 이어 이번에 붉은 박쥐까지 서식이 확인되면서 소백산은 한 곳에서 멸종위기 박쥐 3종류가 모두 확인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소백산의 북부권과 남부권을 아우르고 있는 식생대와 기후 그리고 여러 가지 생태적 특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 3종에 대한 분포 현황이라든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 박쥐는 2,300여 마리 선. 생태나 서식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대구시 남구 이천동 한 목조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주택 전체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 직원들과 북한 이주민들이 오늘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 100개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달부터 손뜨개 캠페인을 펼쳐서 주민센터 남자 직원들도 동참해 목도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남구청은 또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연탄 3,400여 장을 마련해 생활이 어려운 11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대구 지역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9월 대구시 내 4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 등 28종류의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소속 자유계약 선수 3명을 지키는 것으로 올겨울 스토브리그 FA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소속 구단과의 우선 협상 기간 마감일까지 윤성환과 안지만, 조동찬과 계약한 삼성은 배영수와 권혁과의 재협상을 기대했지만 두 선수 모두 한화 이글스와 계약하며 소속 선수 3명을 지키는 선에서 FA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은 다음 달 괌에서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조금 정산에 간이 영수증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이용한 가짜 정산이 판치고 있다면서 대구시와 구군의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합은 내년에는 대구시 예산 가운데 시민단체 지원금이 올해보다 300억 원 이상 많아졌다면서 행사성 민간 보조 사업을 축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조금으로 받은 보육료 가운데 540만 원을 직원 임금으로 사용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39살 조모 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계좌에 섞여 사용될 때는 비록 이 통장에서 직원 임금이 지급됐더라도 수사당국이 이를 구분할 증거를 대지 못하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계명대학교 절주동아리가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가 주최한 2014년도 제7회 전국대학 절주동아리 종합실적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70여 개 대학의 절주동아리가 참가한 가운데 계명대 절주동아리팀은 건전한 음주문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절주 캠페인과 건전한 음주문화 전파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관련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한국감정원 콜센터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담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등 공동주택 관련 업무 전반,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 부동산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644-2828번입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도내 유통 중인 김장재료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농약과 중금속 등 잔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소량 검출됐지만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았고 검사 대상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와 배, 밀감, 대추 등 도내 유통 중인 제철과일 안전성 검사에서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